그날 오후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거죠? 네. 지금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잘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사냥이 네, 아까 나타났던 신호가 있으면.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뭐 내일이나 모레 가봐가지고 그때서 어? 저쪽에 아니구나 아니야 나무 나무가 해상만 보면 이제 아 나무가 사냥처럼 보이네요. 아 네 정말 지금 눈이 또 와서 딱 보면 쉽게 보일 거예요. 네. 네. 아 찬바람을 계속했더니 콧물이 나오네. 아우 사냥 출처단자 보니까 아우 이 설산의 느낌을 좀 알겠네. 전망이 좋아서. 아 계속 들어와야 되는 딱 들어오네. 자 근데 지금 신호가 났으니까 이 근처 거의 다 온 가까이 온 느낌인데요, 그죠? 네. 약간 되게 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그리고 30초 거리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기다림에 잠깐 잠이 들고 말았네요. 분명히 신호는 왔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설치해놓은 카메라에는 뭔가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오! 사냥하네? 네. 사냥이죠? 지금 밤에 아 새벽이네. 새벽 5시쯤에 치킨 한 마리. 야,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먹이 활동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이거 해 뜨기 전이니까. 바로 전에. 네, 5시에서 지금 한 7시, 8시 네. 이렇게 사람들 네, 이때 이제 먹이 활동 하는 거죠, 와서. 네. 여기서 찍힌다고 했잖아요, 제가 촉을 믿으시라고. 오늘 역시 박사님 촉은 네. 어, 대단하네요. 네, 이거 다른 건데. 예. 네. 오. 이게 뭐야? 어, 가운데 뿔이 하나인데? 잘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얘는 암컷이에요. 옆에 이렇게 부러졌는데 옆으로 이렇게 모여있어요, 지금. 오. 그, 사냥의 특징이거든요. 뿔이 좀, 아까 보신 거랑, 네. 좀 가늘면서, 네. 하나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아, 이쪽에? 네. 아, 두 개구나. 두 개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자꾸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어. 이렇게 보면 아, 여기서 어미라 엄마 아니에요? 지금 성체죠. 이게 애 같은데? 아, 애기네요. 애죠. 요 뿔은 작년에 나온 올해 건 아니고 이만큼 있는데 작년에 나온 뿔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면 링이 없어요. 어. 링이. 이게 무늬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2년 된 애들한테 나온 특징이고 지금 어미가 새끼가 먹을 동안 이렇게 지금 경계를 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경계를 쓰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거죠. 예. 가만히 지금 반대쪽을 보고 있잖아요. 예. 엄마가 끄떡하고 경계 근무를 쓰고 있네. 전혀 뭐 나무랑 예예 희생이랑 보고 쳐다보고. 예. 어 괜찮네. 그래서 새끼가 먹이를 먹을 동안. 두 마리가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이 듬직합니다. 지금 배설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저희 지금 앉아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죠? 아, 이게 얘네들이 지금 배설하는 모습. 화장실 똥밭. 아직 새끼들은 꼬리가 네. 그렇게 길지 않네요. 그렇죠. 이게 네. 하면서 성체가 되면 꼬리가 뭐 거의 20cm 이상 돼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길고 흰색이라. 네. 포스가 좀 틀리죠? 예. 네. 시커멓잖아요. 예예.
수컷. 예, 힘이 느껴지고. 벌써, 네. 어, 얼핏 멀리서 듣고 멧돼지 같은 느낌도 순간적으로 들 때. 이런 애들은 한 40kg 이상 넘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면 다 뭐 좀 큰 뭐 사냥이 되나요? 그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반. 2년 반. 예, 그리고 수컷은 성성수기죠, 지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 3년 정도면. 3년. 그 몸무게나 이런 건 다 커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는 뿔의 링만 이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영구. 링만. 네, 그렇죠. 차이가 나는군요. 네네네. 사냥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사냥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뿔에 링이 적은 어린 개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뿔의 모양도 자세히 보면 약간 모여 있는 게 암컷, 벌어져 있는 개체는 수컷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뿔을 보니 나이가 많은 수컷 느낌이죠. 야생이란 느낌 확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사냥은 네. 이 노루나 뭐 고라니하고 막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색상이 네. 노루나 이런 건 좀 밝은 톤이고 네, 네. 얘들은 흑갈색이고 어. 그리고 이 지금 색상은 겨울색이에요. 네. 이제 9월 낙엽이 이제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검은색 네. 털로 털갈이를 해요. 1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겨울털 모피가 이제 더 두꺼워지면서 두꺼워지고 네, 그렇죠. 날 수 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냥의 모습도 계절과 함께 변해갑니다. 가을 단풍이 지고 겨울이 오면 흩날리는 눈은 쌓여만 갑니다. 한층 어둡고 두꺼운 털로 갈아입은 사냥들. 언제나 변화하는 자연에 적응해내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야생의 지혜를 엿보곤 합니다. 이런 거는 최근 건 아니지만 사냥 뿔질한다고. 뿔질을 한다는 건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뿔을 여기서 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갈아가지고. 네. 이제 많이 뿔질을 하는 거는 그 1년생에서 2년생. 네. 왜냐면 새끼 뿔이 나면은 그게 그 연한. 네. 연한 말랑말랑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갈고 또 이제 수컷이나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 교미 때. 네. 교미 때 수컷이 많이 또 뿔을 갑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영역에. 아. 그리고 사냥이 뿔을 갈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이렇게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싹 벗겨지는 거지. 양쪽을 돌아가면서 다 싹 벗기는 게 사냥뿔의 특징이에요. 사냥 한 마리가 나무에 뿔질을 합니다. 얼마나 앞뒤로 열심히 하는지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고는 못 당하겠네요.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뿔질을 하면 얘가 실타래처럼 되죠. 네. 그러면 야들야들해지잖아요. 그때 먹는다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섭식을 하는. 아, 그렇군요. 먹는, 네. 막 뭐 이렇게 굵은 걸 어떻게 못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뿔질을 네. 통해서. 뿔질을 한 다음에. 가느다르게 네. 만든 다음에. 네. 자기들만의 생존 전략? 그렇죠. 네. 그런 건. 역시 야생은 네.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자기만의. 네. 들어왔다. 잠시만요. 갔어요, 다시 확인할게요. 왔어요. 가. 자, 움직이죠. 이번에도 가면 또 없을까봐 마음이 급해집니다. 더 죽어요. 저기 있잖아요. 보여요?
드디어. 그렇게나 간절히 기다렸던 사냥이 보입니다. 휘파람 소리에 고개를 든 녀석. 사냥이 분명합니다. 새끼 개체네요. 야생사냥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거는 드물죠. 네. 그저 눈이 왔으니까 지금 하루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바로 내려와서 지금 5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앞에 잠시 머물렀던 사냥이 숲으로 홀연히 사라집니다. 왔어요. 아, 우리 박사님 덕분에 사냥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음에 만약에 그 사냥이 촬영이 된다면 네. 그때는 사냥이 천 마리가 안 되는 사냥이 네. 지금 산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냥이 많다라고 그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런 이제 사냥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네. 어디든 사냥이 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네. 200만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같은 모습을 지켜온 야생의 얼굴. 앞으로도 겨울 숲을 지켜갈 우리의 사냥입니다. 눈이 너무 깊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조심 촬영을 한다. I do.